자, 오늘 아는 만큼 믿고 산다라는 제목입니다. 아는 만큼 믿고 산다.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 사순절에는요, 예수께서 나 대신 받으신 고난, 또내 대신 지신 십자가, 더 나아가서 나 대신 죽으신 죽음, 그걸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뭐 배경음악까지 깔 필요 없는데, 이거 뭐, 분위기 뭐 하네요. 자, 어쨌든. 나 대신 받으신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이요, 그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사순절이다. 이게 참 의미가 크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요, 이 제라든지 뭐 티끌, 먼지, 흙,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의미로 다그 쓰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우리가 돌아가신 분 장지에 가서요, 그 학원 예배 드릴 때 주로 이렇게 말하는 성경 구절이 언급되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제의 수요예배 때 이마에 제를 바를 때마다 실제로 또그 얘기를 합니다. 너는 흙이니 혹은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이 흙, 티끌, 먼지, 이것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인생의 어떤 허무함이라든지 공허함, 인생의 어떤 헛됨, 무상함, 이것을 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티끌 어떻습니까? 먼지 어떻습니까? 그냥 후 불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생은 허무하다, 공허하다, 무상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인생의 어떤 공허함이나 무상이나 어떤 그 헛됨,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이 패키지처럼 따라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될 사람들의, 우리들의 겸손이란 단어입니다. 겸손. 우리 인간은요,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손으로 움켜쥐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갈때 어떻습니까? 몸에 힘이 쭉 빠지는 건 물론이고, 손에 잡은 건 아무것도 없이 쭉 펴고 그렇게 갑니다. 아둥바둥 살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코끝에 호흡을 살짝만 걷어 가시면 우리는 그냥 두손다 들고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참 연약한 존재들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어릴 때 동물의 왕국 보면 어떻습니까? 송아지, 망아지, 걔들은 태어나자마자 막 걸으려고 애를 씁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죠? 애기 독수리가 절벽에서 떨어뜨리는 그 어미 독수리, 강하게 키우는 거다 어릴 때부터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만큼 어릴 때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 존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약하다. 이 약함이 인생의 무상함과 연결이 되고, 그걸 깨달을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의 죄, 티끌, 흙은요, 인간의 죄와 회개와 비통한 심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죄를 뒤집어 쓴다, 죄를 뒤집어 쓴다 표현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발견했을 때, 슬플 때, 혹은 비통할 때, 회개할 때, 그때마다 항상 죄를 뒤집어 쓴 것이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요나가요. 요나가 그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할 때, 그 얘기를 들은 그 니느웨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요나 3장 6절을 보니까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그러니까 회개를 선포할 때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배옷을 입고 막 회개할 때, 그 소식을 들은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또 다윗의 그 배다른 아들이었죠.
이 사람이 그 배달은 그 여동생을 그 겁탈을 했을 때 그 다말이란 그 딸이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9절을 보니까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성경에서의 재, 이 애쉬는요, 비통이나 슬픔이나 회개나 죄 상징합니다. 결국 인생의 허무함과 겸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통함과 슬픔과 죄, 회개 다 뭡니까?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그 사순절이 시작되는 때에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죄의 소요일에 이마에 죄를 바르는 것, 그 모든 뜻을 품자라는 의미에서 이마에 죄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죄의 소요일을 드릴 때 항상 이게 어쩔 수 없이 늘 연상이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연상이 되는데, 예전에 어느 목사님 그 설교를 들으니까요, 본인이 처음으로 외국에 나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을 때 자기 옆에 어느 특정 나라 사람이 앉았는데 비행 내내 그 사람의 몸으로부터 나는 그 냄새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외국 사람의 첫 인상이 그렇다 보니까 그 후에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 역시 그 사람으로부터 나는 냄새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그러면 항상 냄새, 그 나라 그러면 항상 이 냄새, 이게 연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 이 제의 수입회를 드릴 때마다 항상 어쩔 수 없이 연상이 되는 게 있는데,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날도 제의 수요일이었는데요, 그때 제 애를 학교에서 픽업하기 위해 갔는데 그 차를 다 줄 서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분이 이게 제 차 앞을 싹 지나 쇠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유치원 때 성질이었으면 그 사람 가만 안 놔뒀죠. 그런데 이래 보니까 아줌마신데요, 이마에 재가 발라져 있더라고요. 이마에 재를 바르고 쇠치기를 해? 굉장히 어울리지가 않죠.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요, 자동차 번호판 뒤쪽에 뭐 God loves you 이렇게 적어놓고 막 쇠치기하고 뭐 불법 주차하고 신호 위반하고 막 뺑소니하고 그런 차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밤에 몰래 와서 바르고 집에 가서 잠은 그만인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젤을 바르고 일상을 산다 생각해 보세요. 물론 다 올바르게 사시겠지만은 이마에 젤을 바르고서 어떤 범죄를 하고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어떤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일을 서슴없이 한다,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의 수입회 때마다 그 아줌마가 항상 생각이 납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이마에 젤을 바르는 것을 단순히 어떤 치장의 의미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나 보니까요,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맑은 물이 보니까요, 사실은 맑은,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그런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이 맑은 물은, 여기서 말하는 맑은 물은 재를 섞은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잿물이죠, 잿물. 그러니까 잿물로 몸을 씻었다. 그 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그 잿물로 뒤집어 썼다는 것입니다. 그 잿물로 자신을 마음을 뒤집어 썼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재를 뒤집어 쓰지 않으면요, 이마에 재 바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어떤 치장, 어떤 자격, 어떤 뭐 라이센스, 어떤 그런 수준으로만 이해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행위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의미와 정신을 알고 그 지식 안에서 행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과 바울의 서신에도요, 자주 등장하는 그 할례란 그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할례 행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정신과 그 의미를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해야 하나님 백성이고 할례를 해야, 다시 말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어떤 그런 외적인 치장과 행위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그 변질의 위험성을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꿰뚫어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신명기 30장 6절에서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오늘 우리가 뭐 장황하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 오늘 이 죄의 수예배는 무슨 날입니까? 마음의 죄를 바르고 양심의 죄를 뒤집어 쓰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회개가 회복되는 것이고, 또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내 모습을 향한 비통한 심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 마땅한 순종의 한 조각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걸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을 계속 읽고 있는데, 역시나 지난주 이어가지고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특별히 뭔가 하면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지식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그 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먼저 예수님이 먼저 계신 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계신 분. 여기 30절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가 프로토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프로토스가 으뜸이 되는, 제일 높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또 차례대로 말한다면 제일 앞서는 것, 어느 정도를 말한다면요, 제일 특출난 것, 특별한 것, 이렇게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요, 예수가 자기보다 앞섰다, 먼저 계시다, 이 말한 것은요, 지난주가, 지지난주가 말씀, 이 세례 요한과 예수가 친척 관계라 그랬죠? 실제로 예수가 이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먼저 앞서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먼저 태어났다, 그 말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곧 예수라는 말이란 것입니다. 태초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말씀이 곧 예수라는 그 뜻이란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도 그 사실을 이미 영적으로 깨닫고 알고 있었죠. 그래서 1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부와 성자,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예수는 말씀이다,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겠죠. 두 번째로요, 세례 요한이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29절을 보니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보고 있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진다, 맨다, 그 뜻을 갖고 있는데, 또 다른 뜻이 제거한다, 없애버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제거하신다, 없애버린다, 사하시는 분으로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보시면은 33,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러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도록 만든 결정적인 요소가 뭔가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 말씀을 통해 단초를 찾을 수가 있겠죠. 세례 요한이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내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한 거 봤을 때 세례 요한은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라든지 환상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어떤 경우로든 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언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언지였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네가 누군가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내려앉을 것인데 그러면 그가 바로 내가 보낸 구세주이고 바로 내 독생자인 줄 알거라. 아마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든지 꿈이라든지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니라 다를까 세례 요한이 그날도 예전처럼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청년이 세례를 받는데 본인이 예전에 들었던 그 계시가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이 들은 계시와 매치가 되는 걸 보고 아, 이분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예수가 구세주구나. 그렇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를 아는 지식 어떤 식으로 알고 있었는가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거 다 묶어서 이게 결국 뭘 말해줍니까? 이게 그럼 뭘 말해줍니까? 설교 제목이죠.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입니다. 경험한 만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각각의 개인의 삶의 모습은요, 전부 다 뭡니까? 아는 만큼, 그리고 경험한 만큼, 그리고 믿는 만큼의 결과들이란 것입니다. 삶으로 얘기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요.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대한 생각과 이해, 심지어 예배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드리고 있는가. 이 예배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것, 예배를 보는 어떤 관점,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생각과 심지어 예배 때 마음과 또 예배를 대하는 태도 모두 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대로 흘러나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시간 날 때만 예배 드린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의 예수 믿는 믿음도 시간 날 때만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닌가요?
말씀을 가볍게 감상하는 차원으로 내가 늘 설교를 듣고 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평소의 모습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닌가요?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늘 제일 끝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밀어넣는다. 그 뭐겠습니까? 그게 똑같이 예배의 결과물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예배도 그런 제일 마지막 우선순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닌가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요, 아주 오래전에요. 중고등 아이들 데리고 선교를 가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연초에 이제 그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 선교 보내겠다. 그때 우리 김장로님 그 가셨던 적이 있죠. 그 인디안 마을, 뉴멕시코니 인디안 마을. 거기 이제 컨택을 하고 자료를 받고 이제 다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아이들이 누구 가겠다, 누구 안 가겠다, 뭐 이런 걸 이제 올거나이즈하면 그만인데, 그 마지막으로 학부모님 의견을 다 듣는데 한 분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선교를 뭐 그리 멀리 가요? 목사님, 선교를 왜 그렇게 멀리 갑니까?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른 분은 몰라도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셨고 그런 분이었는데, 목사님, 선교를 왜 이렇게 멀리 갑니까? 그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대입하면요,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그 수준과 그 범위 안에서만 사셨던 분이란 것입니다. 선교의 선자도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범위가 날마다 확장되어지고 날마다 넓어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재를 이마에 바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에 바르고 우리가 뒤집어 쓰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는 그 사실까지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마음의 죄를 뒤집어 쓴 자답게 살아갈 때만 맺는 열매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마에 죄를 바른 사람 많지만은 그 많은 이마에 죄를 바른 사람 가운데 과연 몇 분이나 마음의 죄를 바르고 마음의 죄를 뒤집어 썼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마에 죄를 단순히 바른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마음의 양심의 죄와 잿물을 뒤집어 쓴 그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믿었다는 이 모든 것들, 그 지식과 그 생각대로 살고 행해왔던 게 전부 다가 아니고 그게 옳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제가 인정합니다. 내 믿음이 딱딱하거나 고집스럽지도 않게 하시고, 그렇다고 내 믿음이 무뎌지거나 익숙해지지도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고집과 확신을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 뜻을 꺾는 겸손을 무지와 무관심으로부터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지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내 믿음의 지경을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넓혀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사순절 기간 동안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들을 힘써 충만히 채우실 때 단순히 글자로 채우는 게 아니라 말씀의 정신과 말씀의 의미로 채우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문자로가 아니라 말씀의 정신과 의미를 나를 채우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을 적용할 대상과 상황을 찾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사셔서 주님 만나는 날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그 지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믿음이 여러분 삶을 건강하게 지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